안내에 따라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네, 줄여서 건블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건블유 6월 5일 수요일 첫 방송 예정인 네, 건블유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기대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그 궁금증이 해소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정지현 감독님도 우리 임수정 씨부터 맡은 역할과 함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토사이트 유니콘에서 서비스 본부장 역을 맡은, 베타미 역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 씨. 네, 안녕하세요. 밀링사운드 대표 박목원 역할을 맡은 장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포털 사이트를 IT 기업,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사랑을 담은 이야기가요. 현재 제 실제 자연인으로서의 나이, 여성으로서의 나이에도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건블유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면 뭔가 2030, 40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연기하는 베타미라는 여성 캐릭터가요. 또 지금까지 드라마에서는 또 보지 못했던 좀 또 새로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기 일에 있어서 목표 굉장히 지향적이고 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성취욕도 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사랑 앞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 단순히 또 그런 면만 있으면 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캐릭터 비슷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자기 말에 거침도 없고요. 입도 좀 걸걸하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새 여성과 또 그 여성의 각각의 사랑 파트너들과의 어떤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저 실제로 지금 저희 촬영 꽤 많은 부분을 촬영 반 이상을 사전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주 현장이 정말 너무 즐겁고요. 진짜 매일매일 굉장히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건블리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처음 대본 받자마자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소재 자체도 이때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없었던 소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새 여자의 이야기들도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정 선배님이랑 저랑 나오는 모든 신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고 싶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계속 찍고 있는데 갈 때마다 걱정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포함해서 선배님들 너무 재밌게 찍고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요. 우리 이단 씨는요?